밥, 치덕? 왜 이런 걸 파는지 모르겠어요. 샘표인데 이 서비스를 주는 거예요. 그냥 그 다른 거 샀더니 서비스를 주는데 이거 그냥 먹어보려고 하는데 만드는 방법이 너무 어려워요. 치킨이 있어야 돼요. 치킨에다가 이렇게 이제 치킨을 굽고 그다음에 치킨을 다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걸 넣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근데 저는 치킨이 없고 치킨도 잘안 먹잖아요. 그래서 이거 사왔어요. 이거 세일해서 세일을 사온 거. 넣어서 먹으면 되겠죠? 일단은 이렇게 넣고 자르면 되겠죠? 대충. 이 정도? 에이씨, 다 넣어. 그리고 자른다고 치고, 그쵸? 자른다고 치고, 햄도, 햄도 넣고, 햄도 세일에서 왔어요. 세일이죠? 햄도 부쳐먹는 햄이라고 그러네요. 부쳐먹는 햄. 이런 거 따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좀 따는 거를 친절하게 나오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해볼게요. 볶아서 이제 갖고 와 볼게요. 갖고 왔어요. 좀 탔는데 뭐 상관없죠. 너무 타기만 하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아니야. 너무 타지만 않으면 안 되니까. 말이 이상하네. 그죠? 먹을 만치만 섞으면 되겠죠? 나머지는 내일 먹고. 그렇죠.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여기다 나중에 먹고. 이제 요거로 섞어볼게요. 이렇게 됐어요. 비주얼이 참 거시기하죠? 고추장 냄새가 나요. 이제 이걸 보면 밥도 있어요. 밥도 넣어야 되나 봐요. 그렇죠? 밥을 이렇게 넣는 것 같아요. 밥을 한번 넣어볼게요. 보리밥 위에 너무 예쁘죠? 이제 섞어볼게요. 젓가락으로 색깔이 잘 섞일 것 같아요. 이런 걸 또, 저는 절대로 저거 안 사요. 저 같은 사람, 저걸 왜 파는지 모르겠어요. 저런 걸 항상 팔더라고요. 희한하게. 저걸 사는 사람이 없을 텐데, 팔아. 뭔가 아이디어, 개발부서는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냥 개발 부서가 있으니까 이런 아이디어는 어떨까 하고 그냥 시간 때우기 용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회사는 다녀야 되겠고, 그렇죠? 그냥 형식적으로 저는 절대로 그런 거 가만 안 두죠. 이렇게 내보내면 저는 안 팔죠. 사원이 그렇게 하면 이제 절대 그렇게 농땡이 못 치게 하죠. 일단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다 됐습니다. 가까이 비주얼. 모르겠어요. 이게 맛있을지. 그러니까 닭을 갖다가 이렇게 해 먹으라는 거죠.
고추향 맛이 막 나요. 약간 오래된 고추장? 진짜 맛이 없다. 아, 맵다. 여기 맵다고는 안 썼는데 굉장히 맵네요. 청양고추가 들어갔어요. 좋네요, 그거는. 일단 맛은 드럽게 없는데. 매워. 이게 맵다고 써놓지도 않았는데 되게 매워요. 그래서 오늘은 치밥, 치떡 이제 만들어봤네요. 매워. 절대 사지 마세요. 샘플로도 먹지 마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